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영입니다. 기업환경국소관 2021년도 일반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의 추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 일반회계에서는 기업진흥원과에서는 47억 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8억 원, 환경보호과에서는 16억 원, 자원관리과에서 59억 원, 산림공원과에서 368억 원, 전체적으로 5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 대비해서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약간 짧게 또 이제 의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시니까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곡 예산의 이천시 일자리, 청년 인턴의 일자리가 두 가지 견해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가 어떤 거냐면, 아무런 효과성 없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저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인턴이라는 기간을 통해 청년들이 과연 얻고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음 두 가지의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이천시에서 대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이천 시장님께서 이제 이 유대 사업의 추진을 하면서 3천 명의 일자리 고용률을 올리겠다라고 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뉴딜 사업을 통해서 1,500명 정도만 이제 일자리를 얻었고요. 네. 네, 그 일자리는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네. 자, 그 한시적인 일자리의 고용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고용률이 올라간 퍼센트를 가지고 지금 이천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고용률하고는 좀 별개 문제일 것 같고요. 고용률이 별개 같으면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이제 나중에 국정에 따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지금 이 청년 인턴 관련된 이 예산의 범위, 그 이 100억이라는 예산의 범위의 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은 언론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거체들, 그리고 일반 그 청년들이 이 사안에 대한 부충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천시에 이제 행정감사가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 행정감사 항목에 우리 이천시 관내 그 100억 원의 예산, 일자리, 청년 인턴 관련해서 그 감사를 진행해 볼 계획인데, 좀 적극적인 협조와, 예, 좀 제가 이렇게 요청을 요하는 자료들을 좀 이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떻습니까? 네, 국장님. 274 쪽에 전통 시장 환대 티켓이 그 네. 5분 요거는 1년짜리에요? 아니면? 화재 패키지요? 네. 담당 과장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화재 패키지 사업은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전통시장하고 이제 상점도 하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화재 패키지 사업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도 화재공제 보험은 2년이고요. 상점가는 1년입니다. 요거는 다시 계속 해주는 건가요? 한 번 더 하세요? 요거 한 번은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면은 상인들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을 내면서 이제 많이 계속 희망을 한 달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이 요즘 정부에서 네. 대장경 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보험에 대한 이제 그 친환경차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그 요즘에 전기차 있잖아요. 네. 전기차도 지금 이천시민들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오히려 전기차 신청하면 아마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미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를 이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시에서 마찬가지로 그
대장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미세먼지 시작지요. 거기에도 소형 전기 소형 청소차. 청소차도 구입을 해가지고 한 1억 원이 된 돈으로 구입을 진행했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 여기 이제 279석 하단을 보면, 뭐 천연가스 차량 구입대 해가지고, 9대 이렇게 예정이 있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 그 시내 버스와 공유버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경유차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바꾸게 하고, 네. 또 그 차액만큼, 대당 12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연가스로 많이 바뀌어서 66대의 버스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한 35대가 경유차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버스는 대형이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연가스로 바꿨을 때 상당히 이제 대기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유차의 차값만큼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버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천연가스에는 그 가스 어떤 종류의 가스입니까? 예, 그렇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예.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네. 그 전기차가 있고 이제 요즘에 그 수소차도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네. 그 수소차도 보니까 이제 그 H2하고 이제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친환경 물이 선용이 되면 전기를 입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인근 지역 여주나 뭐 하남 그리고 저게 용인 쪽 보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예. 그 이천시에도 현재 아마 50대를 배정해 놓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천 시민들은 수소차를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번 보냈더니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네. 인근 여기 여주에 실려서 그리고 이제 하남 거기 고속도로 실려서 이런 데 있거든요. 네. 이천이 그 이게 친환경 오염에 대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네.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저기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 그걸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들어가는 덕평국에서나 뭐 많은 분들에 이쪽에 네. 부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보급된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50대까지 보급에 정관 지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해도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네. 이거를 시에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서두르면 뭐 후년이나 뭐 내년이나 후년까지 간다더라고요. 지적으로 얘기해봤더니 네. 빨리 서두르면 올해도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뭐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지도 확보가 이미 돼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길을 네. 이렇게 바라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고요. 사실 충전소가 없다면 차를 아무리 지원해줘도 네. 소용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차거든요. 그래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덕분에 이곳에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시내권 여기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네. 하고 시내권에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를 찾아봐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 저희가 반환금에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저번 사업에서 복지랑 매칭해서 예산을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상당히 있죠. 반환금은? 네. 네. 그 신청자가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많이 반환한 측면인가요? 신청자는 그 19년도에 전년도 대비 한 2.5배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산이 그때 과다하게 내려와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내려와서
좀 남은 거군요. 뉴스조사에서 올린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인천역에도 관내 업체가 생긴 게 많은데 그 이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네, 지금은 좀 예산 소진하고 경험에 따라서 뭐 오토바이랑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간에서 확보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아, 일부는. 네. 일부는 남기도 하고 일부는 부족해서 경기도권 전체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거 어떤 거가 지금 그 무슨 그 디테크 쪽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 화물차도 조금 부족이 예상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그 부족한데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감장치 관련된 아 저감장치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저희들이 많으시잖아요. 신청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감장치 관련돼서는 좀 뭐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아 그건 제가 좀 담당자님 좀 설명드릴게요. 네, 한국어과장 변호수입니다. 지금 저감장치는 저희가 신청을 지금 조기 폐차하고 저공야 사업에 이제 지금 추진을 한 1,080대를 추진을 했고요. 올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예사 계획량은 3,800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감장치. 네. 반 정도가 안 나와요. 예, 저감장치는 거의 이제 다 들어온 상태고요. 조기 폐차들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폐차, 이제 기존에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엄청 많은 차량들이 장착을 했나요? 예, 네, 업체도 지금 두 군데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좀 이렇게 빨리 좀 대응해 주셨으면 또 빠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예.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때 예산이 이건 뭐 과다해서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저공에 관련해서. 네, 아무튼 저감장치 예산은 늘고 있는 거죠? 저감장치는 거의 신청이 완료되고요. 반 내년에 되는 방법이에요. 좀 추경이 하실 의향인가요? 네, 그거 부족 부분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이 가능하면 네. 좀 조정하겠습니다. 겨울에 네. 이제 또 집중도 그것도 단속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유천시의 수소 차량 충전소? 네. 네, 그거 빨리 얘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전기 승용차가 145대 이게 지금 다 신청이 된 거예요? 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응 물량은 145대고요. 지금 신청 물량은 88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예. 혹시 2007 수소차량 나간 건 있어요? 아, 수소차량은 네. 대응량이 50대인데요. 지금 신청 물량은 11대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럼 지급이 되면 나간 건 몇 대가 나왔어요? 11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네. 예, 나머지 그러니까 39대가 예,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결국에 수소차 보급이 빨리 되려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사실 관건이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원관리가 283쪽에서 287쪽. 네, 그 84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용품 분리 대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800이 이제 예산이고 600이 좀 방역이 됐는데 요거를 산업내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네,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게 된 건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이게 시민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어딘가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뭐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업명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대부가 돼서 그분들이 이식해서는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이제 시내권 같은 데는 이렇게 홍보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골 같은 데는 좀 이렇게 게시대처럼 쓰레기를 분리하는 그 집화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 대출하는 곳에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 지금 상업매가 시민분들에게 직접 전달은 안 되지만, 시민분들이 쓰레기 대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그래서 간접적으로, 반복적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자원 해수기기 1차 2주간 기기로 남아있는데, 이거 어느 기계를 얘기하죠? 아, 이거는 우리의 그 재활용품 폐쇄병이나 폐쇄물을 수집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지금 우리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3개월, 1월부터 3개월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는 거고, 4월부터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저렇게 되는 거죠. 돈을 주는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이용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는 효율적이긴 한데, 아직은 인식이나 이런 거는 높지는 않고요. 지금 공원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두 개? 네, 그렇죠. 두 개. 그래서 이거는 좀 효과를 보면서 좀 합계할 계획이고, 이거의 목적은 깨끗한, 선별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죠. 폐수별이나. 선별도 얼마큼 했는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홍보하려면, 어쨌든 스마트폰에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가서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정립이 되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학교, 거기 학교잖아요. 네. 그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아무 몰라, 그거 있는데. 관심도 없고. 사실 좀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걸 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재활용으로 포상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284쪽에 네. 재활용품을 재고를 위한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게, 이건 어디 부서가? 아, 이거는 저희 시청에서 시기가 평가를 하는데, 1인당 재활용료를 드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저기 우유팩하고 또 건든지 수거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실과소별로 공무원들이 철선 수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평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1위를 했습니다. 어디 자원가입? 경기도에서. 네. 아, 경기도 전체에서?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선 먼저 철선 수거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고, 확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깨끗한 경기만들 기본조 사업은 우리 시리가 아니라, 이게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시장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수수범 하는 거는,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경기는 심하죠. 그래. 열심히 모아오고. 그리고 요거는 예산에는 없는 건데,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특성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앞에를 가봤는데, 네. 거기 그 상가 주변이 좀 엉망이더라고요. 네.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시에서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자원 회수 시설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난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미관 상황이 안 좋고, 이 쓰레기가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 세계적인 기업 앞에 이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그 쓰레기 배출에 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가져가는 사람 위주로 거기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리를 지나면서 보는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가 지역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관을 해치고 그 자기 가게 앞에 주차 시설 못하게 하려고 폐타이어서부터 막 망가진 것들이 많고, 구석에는 저희가 어제 또 쓰레기 그 청소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 자치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제가 이제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은 좀 임차를 하든지 뭐 토지를 매입하기엔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안쪽에다가 또 하나 더 이렇게 좀 마련해주면 굳이 쓰레기를 이렇게 도로까지 갖고 나오진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그것도 조금 더 거기는 좀 자주 해야지 너무나 지저분해 그 앞이. 그래서 그 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그 상인들하고도 간담회 해가면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 지금 그 쓰레기 보관 분리수거함을 그 상인회에서 건의해서 사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우리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지금 일몰 후에서부터 내놔서 새벽까지 수거하기 전까지 내놓고, 이걸 일제히 수거해가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 안 내놓으면 깨끗한 시가지 되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24시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나오죠. 그럼 거기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계속 가지고 나오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도 상인이 됐든 개별 주택이 됐든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나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든지 배출하고 싶은 장소에다 아무 때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해결하려면 그건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되는 게 맞고요. 장소가 있으면 옮길 장소가 있으면 옮겨드리고, 사실은 그런 밤에 내놓고 새벽까지 내놓고 딱 수거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놓지 않는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시가지는 어디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가하고 좀 더 얘기해서 주민들의 의무도 좀 부과하면서 깨끗하게 하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행정관한테 한번 거기 다시 방문을 할 건데요. 어쨌든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개발하게 되면 거기가 또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까지도 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도로변에 쓰레기 내놓는 거는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근데 거기 CCTV는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CCTV를 달아놔도 우리가 배출하게끔 허용을 한 거라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쓰레기가 너무 넘쳐 나는데 도로변에 있어서 정말 미관상은 되게 안 좋다는 말씀. 해결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산천이 도로변에 보니까 거기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깨끗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보면 그 일자리 창출 하시는 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곳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쓰레기 정리되고 어르신들도 좀 걷다 보면 좀 건강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쪽에 보면은 2010년 운행 가로수 개선 사업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지금 샛별 갈비 있는데 거기도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 향교 있죠, 그쪽. 네, 향교에 지금 그 작년에 네. 그 위에를 잘랐고 네. 맹활을 이용해서 이제 모양을 갖추는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 그 향교 그쪽에? 네. 그리고 계속 해결이요. 거기 지금 수목 공경을 사실 네. 원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없어요. 수목공은 배당만에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좋은 수정이 있다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전선이 유독 좀 얕아요. 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부터 시범 구간을 했는데 일단 한 2년 정도 보면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292쪽을 보면 아시아 메미나상 유인 트리프군이 기다리셨어요. 네. 이게 지금 아시아 메미나상이 지금 우리 발생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제가 설성에서는 우리랑 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설성에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군대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설성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많아서 손에 효과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제를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 나방을 이제 잡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충 나방을 많이 잡을수록 알을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처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 지금 나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지금 몇 년째 문제거든요. 엄청난 현황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는 뭐 성충뿐만 아니라 애벌레에서도 계속 잡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실 거죠? 그리고 저기 공원 같은 거 너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하겠습니다. 네, 우리분들도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료들 2000 초등학교 가보면 소문 나온 것 같아요. 네. 공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지금 다 조성하고 마을 바꾸기를 해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설문공원에서 주말에 한번 가보면요. 차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바꿔서 지역으로 잘 분산이 된다면 주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모님. 네, 저기 반응용지 관련돼서 그 조성을 한 사람 하는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응용지 어떻게요? 반응용지. 반응용지 어떤 땅 매입하는 겁니다. 조성 사업이 4,500,300이요? 네. 그 옆에. 네. 그 옆에 지금 공터부지 왜 원천 옆에 공터부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아, 물어봤네, 이런 거야? 네, 적혀져 있죠. 근데 4,800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데요? 그거는 평가원입니다. 조성사업인가요? 과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공업과장 박철입니다. 아, 이 4,500만원은 지금 그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건? 아, 그거는 이제 부대 사업비로 뭐 평가에 따른 다른 이제 부대 수수료를 이제 지급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시설비도 보고 잡으시는 거예요? 예, 감정 평가 원래 시설비에 담겨 있습니다. 설명이 없으셔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조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위안다에서 지금 추진 중이 있는데, 그죠? 돈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거라 해서 그게 네,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없을까요?
설봉 근래공원 조선사업으로 325억 잡혔잖아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설봉공원 전체 공원 이제 사는 거. 사는 거? 네. 그거밖에 안 들어요? 예. 그러면 그게 다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해놨는데, 네. 8월이면 가격 결정이 이제 확정될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뭐 협의 매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공탁걸로 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설봉공원을 차은능 거리 조성업을 해줬고, 네. 이제 그 주차장을 밑에 주소한 두 개 정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건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15억 5천만 원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코드 메리트 아래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보도와 통행하고 운동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건 이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 이제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도로 그 마을에 따라서 차들을 다 세우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안에는 주차 공간이 없고, 네.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또 앞으로는 심각해 보일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있나요? 네,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8월 이후부터? 어떤 요구? 아니면 주차장 공사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립부과장 박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차은능공원에 대해서 시도 이런 정책단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차은능공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은능공원 전체적으로 추진은 하되 그 전에 이제 1단계 사업으로 보도 환경을 정비를 해서 차은능공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호수와 지금 내부 공원에 중앙 도로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와 내부 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중앙 도로를 차가 안 다니도록 차단을 하고 그리고 차는 세계 도자 센터 위로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1단계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19억 5천 예산을 좀 책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흥 묘원지 있잖아요. 안흥 묘원지. 네. 근데, 거기 묘원지 땅을 이제 그 공터를 다 산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의 문제점은 그 호수에서 비린내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계속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안흥지 유원 조성 사업으로 요 잡힌 거는 어떤 예산이냐? 우리가 감정평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반환비 중에 알리누리 로리터 조성 비용이 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게 어디 계획했다가 빠지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철 차액? 네, 새로운 목표는 이철 차액으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네. 그 이게 아마 2차 초등학교 앞에 아셨었었죠? 위치야? 2000 초등학교 앞에서 19년도인가부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 이제 조금 개선과 관련돼서, 예. 거기 보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놀이터에 그 파일 가구가처럼 새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띄워 놓으려고 하는 그 원형 그 구조물인데, 이게 새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그 습지가 있다든가 빗물이 있을 때는 그 낙상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파일을 좀 제거를 해달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죠. 파일은 아니고 새 구조물이에요. 이게 이제 진검다리처럼 있는 구조물 같은데 사장님이 바꾸셔서 한번 가보셔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일단 시설물이거든요. 참고 좀 해주셨습니다. 예, 거기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불법 투기물 있지 않습니까? 네. 285조인데, 장황가니까. 그 센서 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예방 스마트 이미지 설치하는 거하고요.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단순 카메라 설치하는 게 500만 원인데, 그리고 스마트 이미지는 150만 원 정도는 가격이 싸더라고요. 네. 이거 기능이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빔은 단순히 이제 홍보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단속 카메라는 이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제성 내지 인식 정도는 카메라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모든 곳에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홍보라도 이미지빔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게 불법자 버리고 간 사람들, 투기자를. 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 전환하는 거지, 뭐, 범인을 잡아내기는 어려운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큰 효과 없을 것 같고. 네. 이건 그냥 홍보용입니다, 홍보. 네, 그냥 입장이 홍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단속 카메라 혹시, 여기 두 개, 몇 개입니까? 두 개네요. 이게 어디예요? 그냥 예상 나오는 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설치 장소는 선정할 겁니다. 아, 선정할 거죠? 네. 그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서해천 IC에서 아울렛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 도드란산한테 그 북이 되죠, 북일. 네. 그 북일 번지가 맞으면 서해천도 527번지 번기거든요. 네. 여기 북일인데, 이쪽에가 이제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게 이제 양심이 불량인 사람들이, 그, 투기물,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건 별게 아닌데, 이런 건축 폐기물, 그리고 이제 생활용 뭐 이런 저, 폐기를 해놨던 도마에 되는 거 있죠. 이런 걸 계속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변에다가도 민원을 놓는데, 마당면에는 면장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예산 작업 한 대를 고르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요게 저, 그, 아래 계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네. 마당면에 불칠덩어리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 농약이죠, 폐 농약. 네. 그 지금 이제 마을의 수거장, 수거장보다 그 시설물, 구조물을 좀 지원하고 계시죠? 폐농약 관련해서. 폐농약 구조물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폐농약에 관련돼서 이제 마을별로 그 분리수거 개념 그런 걸 해주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거 처리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주세요? 네, 처리를 하죠, 저희가. 흙무대 놔가지고. 마을을 모아놓으시면은. 아니, 아니요. 몇 단위로 저희가 수거를 여태까지 했거든요. 그 저희 비용으로? 네. 이게 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 네. 그 수거, 그 비용 처리를 공단에서 그걸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돼 있는 사용한 빈 농약 용기는 마을 수집점에 모아주면 한국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그 부분은 좀 단답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문과 상추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간이 그 폐빈이라고 병행병을 일단 배출 장소가 인명중에 한 6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주변에는 커다란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일정량의 그 상처 정도가 쌓여 있어야 들어온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위 그 선별 장소가 작게 되면은 잘 안 들어온다는 걸 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한 200평 내외의 시위지를 확보해서 대담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시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군데는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위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10시간만 지금 보류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퇴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농약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관, 그 가정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부분 농약을 저희가 작년 처음으로 전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아니, 퇴농약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저희 이제 수거를 해서 처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농약 빈 병을 말씀드립니다. 빈병이요? 네, 그러니까 농약병, 빈병. 아, 농약병은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장려금도 주죠. 폐비닐이나 농약병 경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시 예산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결국엔 공단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공단으로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공단으로 가져갈 수 있게 기본 베이스를 그렇죠.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다 공단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방치하고 눈에다 버리고 뚝에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장려금을 줘서라도 수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병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는 마을 집화장에다 모아주면 가져간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 가져가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사갑니다. 결국엔 돈 주고 가져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대행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거기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가져가면 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폐기물, 그냥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보면은 그 집화장에 농약을 일단은 다 집화를 시켜놔요. 폐농약을. 폐농약병이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그걸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 공단에서 와서 가져가는 건지. 네.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가져가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농약병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은 많이 많은 경우에는 보물상이나 이런 데다가 팔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리가 마을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하고 저 중년층도 하나 봐요? 청소하는 걸?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몇 명 정도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담당과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자리 부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시간 하신다고요? 하루 4시간씩입니다. 4시간씩은 4개월을 하는 겁니다. 4시간 4개월이고, 네. 저기 일주일에 5일이요? 매일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관리는 누가 돼요? 관리는 뭐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 누가 관리하냐고요? 읍면동에서요. 읍면동에서 저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체험을 해서 각 일자리 일거리에 대한 것도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각 마을마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체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그 읍면동에 연락을 해드려서 네, 그런 거를 좀 조치를 하게끔 기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뭐 보수를 드리면서 일을 하게끔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게 하느냐 이걸 저희가 관리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제안은 그 마을마다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상형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으니까 놓고 계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또 관리 시스템도 좀 포인트로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 동향이 이제도 사람이 강조를 해서 어차피 근무 시간 내에는 뭐 정말 힘들어서 병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좀 해서 근데 잘 활용되는 데는 정말 마을도 깨끗하게 하고 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효과는 있어요. 예,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마을은 남들이 보기에 그냥 놀다가 괜히 돈 주는 것 같다는 인상 또 이런 좀 비판도 있어서 그래서 읍면동에 동료는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이사님들 또 저희가 또 막 관리 특이사다라고 제가 그것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사님. 국장님 예산 관련되지 않은 거 자원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급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속담에 이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 그 단원 하수 정말 처리장 그래서 한 500m 정도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쪽에 장암천 그 모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위쪽 뚝방 왼쪽으로 그러니까 단원동 쪽으로 전답이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흙을 거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보물상이 하나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번에 이제 동네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버리신다는 거야. 근데 쓰레기가 뭐 이렇게 이제 썩는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침대에도 매트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냉장고 이렇게 다 파손된 이런 냉장고도 있고 그쪽에 대포동, 고담동, 단월동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가전제품 폐기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쌓여 있어요. 보물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그 장소예요? 네. 네. 그 저기 단월동에서 이제 그 주미 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도로 그 밑에 쪽으로 보면은 그게 뭐 상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네, 네. 멀리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제정신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정신이 나가시고 뭐 이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사법권도 없고 또, 어떤 행정경영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이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신 돌아왔을 때. 그럼 멀쩡해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갖다 놓은 것도 어떤지 기억을 또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처분을 했지만, 마당 복합문화단지 인근에 그 쓰레기 그 투척을 해서 형사 입건되고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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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양이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고기를 한번 가보셔서, 이거를 그분한테 하시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상적인 분 같으면 또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치우긴 치워야 돼요.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 작전을 하셔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아마 그 집은 그분은 수집해서 모으는 일종의 집안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나와서 체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